루프 코스터 되겠습니다. 크다커. 오, 자연스럽게 떨어져 주면서 딱 걸어주고. 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오늘도 레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고 드로리안,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잔잔바리 좀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초대형, 특대형 레고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0303 레고 루프 코스터 되겠습니다. 크다커! 3,756피스에 달하는 네, 어마어마한 또 높이를 자랑합니다. 가격은 52만원에서 100원 빠진 519,900원이고요. 7월 초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출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레고에 또 문자를 한번 드렸습니다. 레고 코리아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박스부터 보면은 두께도 굉장히 두꺼울 뿐만 아니라 박스 자체가 대형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꼭대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와, 지금 뭐 레고로 봐도 굉장히 아찔합니다. 뭐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는 이런 느낌들, 레버를 이렇게 돌리는 거, 그리고 안에서 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놀이동산답게 뭐 풍선, 핫도그, 뭐 프레젤 이런 것들을 파는 것들, 그리고 네, 이 파워펑션은 별매다라는 거, 피규어가 11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놀이공원 컬렉션의 뭔가 역사가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조립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조립은 안 하고 오늘 또 조립 특공대 우리 정한이 형이 또 같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정한이 형과 함께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다 끝마쳤습니다. 예, 우리 정한이 형이 지금 제가 요 정리하는 동안에 와서 틈틈이 계속 조립을 해줬는데 결국은 그냥 다 끝내놓고 갔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요. 사실 조립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봤어요. 근데 요런 이제 기둥을 전체적으로 크게 올리는 거는 조금 단순 반복. 그리고 요렇게 레일들도 약간의 단순 반복이지만 이 밑에 조립하는 것들은 꽤나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도 굉장히 재밌겠더라고요. 자, 외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높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롤러코스터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네, 두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 입구 있어요. 그죠? 입구. 요 모자 안 돼요. 풍선 안 돼요. 핫도그 안 돼요. 다람쥐 안 돼요. 키는 요 정도예요. 이런 것들. 요 위쪽으로, 그죠? 요렇게 올라와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무당벌레 보이시나요? 네, 깨알 무당벌레. 굉장히 귀엽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죠? 요렇게 또 깨알. 네, 이 루프 코스터를 조종하는 조종관도 네, 기계 장치도 요렇게 들어가 있네요. 기존의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3명 탑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네, 탈 수 있게.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다 거꾸로 뒤집히는 느낌 보이시죠? 네, 모니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진을 찍어주는 느낌. 보시면 이게 포인트예요. 얘를 붙잡고 레일째로 올라가는 느낌이고 요 추로 네, 작동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프라고 써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경은 이 색감 자체는 굉장히 예쁘다. 네, 뒤편은 뭐 이런 식입니다. 카메라들, 그죠? 이런 부분들도 다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피규어가 이제 뒤집힌 모양으로 찍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역시 놀이동산에는 또 사람이 복작복작 해야 되겠죠. 요런 요리사 직원부터 해서 꼬마 친구, 네, 요런 피규어들이 총 11마리나 들어있습니다. 벤치를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여기 이제 깨알 다람쥐 해놨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 루프 코스터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유령의 집이랑 회전목마, 페리스빌 이런 것들, 그죠? 같이 전시해라. 한 시리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모양도 핫도그 모양입니다.
머스타드와 케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릴에 소세지 굽고 있죠. 빵 아직 넣지 않은 요런 느낌을 또 표현을 해줬어요. 너무 귀엽고 여기 핫도그를 집는 집게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솔도 깨알로 되어 있죠. 진짜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즐입니다, 그죠? 프레즐 이렇게 걸어놨는데 네, 하나씩 꺼내서 줄 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뭐 네, 모형이지만 같이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풍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강아지 인형 풍선 보이십니까? 자전거 앞에 이렇게 표현해서 같이 네,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동해서 또 팔고 할 수 있게 풍선은 총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강아지 인형 2개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네,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것까지 자, 뭐 외관은 이 정도 훑으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 친구의 구동이겠죠.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네,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움직여줍니다. 걸어서 올라가네요. 네, 짚고 올라가 줍니다. 뭐 바로 가는 거야? 바로 가? 바로 가? 볼까요? 우와! 오호! 다시 계속 돌려주면 내려주면서 여기가 딱 눌러주면서 여기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요 탈 것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네, 기존의 그 롤러코스터는 조금 안 맞으면은 얘가 헛도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완벽하게 그 점을 좀 더 보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올라갈 때도 크게 무리 없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주면서 딱 걸어주고 얘도 한 번 더 걸어주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눌러주고 떨어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고의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워 펑션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또 계속 도는 거예요. 자, 파워 펑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위에다가 네, 얹어서 꽂아줍니다. 꽂은 상태에서 그냥 돌려볼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와, 손을 대지 않아도 혼자 계속 루프코스터가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루프코스터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 놀이동산 시리즈는 또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 노는 재미도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레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Stuck in the closet way back. I won't be needing that. I won't be needing that.